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그 초등학교 국어책으로 배우지요.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국어책 본 사람. 초등학교 끝나고 국어책 본 사람. 안 보잖아요. 초등학교 때 국어책 봤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거로 배웠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회인이 됐는데 또 국어책을 대로 살자 하면 그걸 자꾸 답습하면 안 되거든. 지나간 건 놔야 돼. 지나간 거는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데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는 알게 하기 위해서 잠깐 잡았던 것이지. 우리가 흡수하고 나면 놔야 돼. 신한테 매달렸던 것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춥고 모자란 걸 채우기 위해서 매달린 거고.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모자라니까 갖추기 위해 가지고 어디 매달리기도 했고, 수련도 했고, 우리 습관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나면은 다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만 본연의 우리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우리가 잘 살고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우고자 한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만진 것이지. 그게 노예가 되려고 우리가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뭔가를 더 배울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거를 만지고 있었어. 신한테도 매달렸고. 근데 우리가 다 크고 나면 신한테 매달리면 안 되고, 신이라는 존재를 알면 돼. 알면 되고. 부모님한테 우리가 부모님을 손잡고 우리가 끌어다 주니까 자꾸 부모님한테 자꾸 손잡고 끌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다 크고 나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을 위하는 거는 자꾸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컸으니까 우리 할 일을 할 때, 그때 부모님을 위하는 게 되는 거야. 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한테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할 일을 바르게 할때 신한테 은혜를 갚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아직까지도 매달린다라고 하면 신은 한 일이 없어요. 이때까지 너희들한테 내가 한 일이 뭐 있다 이 말인 거 이거거든. 이제 우리 삶 살아야 돼. 그럴 때 신을 위하는 거라.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조직 생활, 종교, 무슨 이 집단 이런 습관에서 이제는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뭘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 안 매달려도 돼. 신한테 절안 해도 되고, 어디 안 매달려도 되고, 신이 나란 쳤는다고 화내는 적이 없어요. 신은 절대로 나란 쳤는다고 화내지는 않습니다. 잡신은 날 찾기를 원하지만 천신은 날 찾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 삶을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요런 것들을 우리는 삼기를 이제는 바르게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돼. 천신은 절대로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내한테 매달리고 내를 받들어라 하지를 않는다 이 말. 여러분들 삶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게 천신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천신을 위하는 것이고. 이게 하느님을 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바르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 민족이 찾고 있는 이 하느님은 종교적으로 찾던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 민족은 원래 이게 하늘을 숭배하던 민족이라. 그래서 하늘님, 한울림, 한을림 여러 가지로 불러왔어요. 그런데 신이라고 최고의 신이라고 하면은 하느님 이름을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온 것이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유일신하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게 하느님으로 우리 역에 들어와갖고 우리 민족이 누가 하느님을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우리가 하느님 가니까 민족이 모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느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하느님은 이 민족이 하느님이에요. 서양에 나갖고 하느님 가면 모릅니다. 하느님 가면 몰라. 서양에는
그 이제 그뭐뭐뭐 영어로 또 뭐라 하노? 간 말고 또뭐뭐뭐이뭐 Joa, Joyce, Joyce, 자자뭐 자스 뭐뭐뭐 뭐라고 하는 하여튼 그 이제 뭐 이렇게 이리 부르지 하느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민족만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앞으로 신은 하느님으로 통일을 해야 돼. 이제 하느님은 누구냐? 내가 이제 정의를 내려줄 테니까. 하느님은 천지 대자연의 기운이다. 스스로 있다. 대자연의 에너지예요. 나는 그 에너지 안에 있는 소에너지. 예. 이 우리는 세포다 이 말이에요. 대자연 에너지 안에의 하나의 세포들이다. 우리 개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대우주를 운용하는 주체예요. 천지대자에는 천지 기운은 가만히 계시사 인이동한다. 인간이 운용을 해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제는 어떤 신 어떤 신 어떤 신 이런 거에 이제 우리는 끄달리지 말고 조상신이 있고 천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이 있어. 대신은 우리가 조상들이라고 하면은 조상신은 우리 집착에서 못 놓는 조상님들이 조상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가면 조상신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조금 공부를 해서 깨우쳐가지고 공적으로 살기 시작을 하면 그럼 공신이 되는 거라. 사신이 안 되고. 조상신은 사신이에요. 근데 공적으로 살면 공신이 돼. 공신 중에 따지면 뭐가 있겠어요? 터주 대신이 있겠죠. 당산 대신이 있겠죠. 산신이 있겠죠. 이는 대신들이 된다. 천신이 하는 일을 대역 대신한다. 이래서, 그는 대신들은 5만 대신이 다 있습니다. 나라 대신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원 세계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공적으로 살고 가면 공신이 되고, 공신으로 해서 이제 대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집착을 가지고 살다가 가면, 정확하게 가족들을 위하는, 이는 조상신이 되고. 그 가족들도 이해하지 않고 내 잘났다고 살은 사람은 내가 육신을 다 쓰고 분리가 되면 그 영혼신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떠돌이 구신이 된다 이 말이야. 떠돌이 구신. 그래 내 애인을 위해 갖고 이렇게 집착하다가 죽어붙다. 결혼도 못 하고. 몽다리 구신이 되는 게라. 그게 이제 그 원앙이라 그러지, 원앙. 원앙.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죽은 거야. 그럼 부모도 안 곳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집착 때문에 가족 대신이 되지 않고 원앙신이 되는 거야. 사랑에 빠진 놈. 고래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서 무엇을 마지막에 무엇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육신이 분리되면 거기서 정지가 된다.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건달로 살든 깡패로 살든 도둑놈으로 살든 사기꾼으로 살든 아주 너물 도우미서 살든 그거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너가 커 나오는 방편이다. 커 나오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깡패 짓을 하다가 살아도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걸 깨우치고 이제부터 바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그 과정에서 너를 갖추어 왔다. 그래서 뜻있는 삶을 산다면 마지막에 너 인생은 뜻있는 삶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뜻있는 삶을 살고 간 거기에서 차원 세계에서 너가 해야 될 일을 점지해 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살면서 아주 허리 아파갖고 병을 치 이거 나술라고 이 가다 꼭 죽어보다. 그러면 차원 세계 우리가 육신을 분리하고 차원 세계 가면 허리 아파가 오글오글해 막 나설 익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오글거리고 살아. 그래 자손한테 올 때 이래가 허리 아파가 오는 거야. 이래가 그래갖고 무당이 허리가 아픈 거야 지금 자손이. 이래갖고 뭐 어째 자고 일나게 오늘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꾸물이 한 날 뭐 뭘 들다가 어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올 때도 묘하게 오거든 그게. 그래갖고 이게 허리 아파가지고 이게 뭐 한방에 가서 침을 좀 맞아도 안 되고 이게 막 7년 가도 그렇고 막 이카던 게 이제 지병인 줄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딱 들어와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안 좋아서 갔다. 그 투병을 하다가 가시면 그 환자로 옵니다. 그 자손한테 오면 간이 안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의 우리가 아주 집착을 하지 않고 마무리 인생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100년 안팎밖에 안 삽니다. 인간 육신을 탈을 쓰고는 100년 안팎을 사는데 이걸 다 살고 가면 우리는 천년 만년을 우리가 마지막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차원세계에서 천년 만년을 살아요. 천년 만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그 입지를 우리 100년 안팎에 사는 여기서 우리가 점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는 어떻게 했든 마지막에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뜻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뜻있고 보람있는 일, 잔재주로 사는 게 아니고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때 그 영혼은 거룩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오늘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도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사후에 차원 세계에서 영혼 혼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다 여기에서 지금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부 이제 너무 큰 이 대신 역할을 하다가 이 인육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우리가 영혼으로 영혼신으로 있을 때 전부 다 대장들이에요. 전부 다 대장들인데 인육 쓰고 다 온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정법을 열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정법을 열기 위해서 대장들이 다 온 거라. 그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법을 바르게 놓고 바른 길을 찾아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대장들이 와야 그게 되거든. 정법은 대장들이 만지는 거지 아주 저 밑에서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일생이야. 이게 정법을 생산할 때는 마지막으로 오는 겁니다. 정법을 생산해서 이 세상에 놔주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정법 대신이 돼. 정법을 만지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정법 대신 1호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법 대신이 되면 이 차원 세계에 지금 정법 대신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부터. 아직까지는 차원 세상에 정법 대신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사도로 갔기 때문에 모든 방편을 빚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로 살 수밖에 없게끔 때가 있었고 인자는 정으로 산다. 우리는 정법을 만지고 가는 우리는 정법 대신 1호가 돼. 이제부터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후손들은 정법을 만지면서 살기 때문에 정법
대신 2호, 3호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한 칸씩 올라가겠죠. 이렇게 또 들어오면 한칸더 올라가고 또 들어오면 한칸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큰 대신들이 모든 이 아래를 관장하면서 우린 차원 세계에서 또 마무리를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육신을 섬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행을 하는 것은 탈한다 그럽니다. 해탈. 해탈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이 지은 업 이걸 벗어놓고 간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해탈은 내가 탈한다라는 것은 이 지금 내가 가진 죄의 업을 세상에다 벗어놓고 간다. 이게 남들한테 득되는 행을 해가지고 내가 지은 업을 벗어놓고 간다. 그러면 천당 갈수 있느냐? 못 갑니다. 못 가. 못 가고 내가 탈해가 벗어놓은 것을 후손들이 잘 쓰겠고 이걸 차원 세계에서 돕는 것이 대신입니다. 신들이에요. 이걸 잘 쓰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잘 믿혀서 좋게 쓰이도록 하면은 이것이 노가. 탈 벗어놓은 이 업이 녹는다고 있잖아. 원리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이게 사살 녹으면 전부 이 세상에 우리가 정법을 생산해갖고 전부 다 내주고 나면 이걸 쓰면서 삶이 다 좋아지잖아요. 다 좋아지면 이것이 우리 이제 벗어놓은 이 탈행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 가느냐가 탈행 거라. 이걸 잘 쓰면 우리 이제 이 벗어놓은 이 업장이 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녹아야 우리는 천당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타일시승불도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일으켜서 우리는 같이 간다 이 말이거든. 자타일시승불도. 내부터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차원 세계에서 신으로서의 너희들 삶을 돕는다. 계속 그렇게 도우면서 전부 죄를 벗게 해서 바르게 살게 이끌어서 너희들 하나까지 참다 건져서 우리는 자타일시승불도. 이럴 때이 3차원은 원시반본합니다. 대자연으로 스스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 대자연 원래 하나이던 대자연 에너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가는 거라. 다 같이 손을 잡고 다 같이 가는 저거는 저다가 뭐 살도록 놔놓고 우리부터 천당 가는 법이 없어.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 일생, 우리 민족의 30%는 지금 마지막 일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스승님한테 공부를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은 당신들이 상자들이고 기운이 크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의 30%에 해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생이 마지막 일생이야. 두분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를 할 때는 내가 오늘 다 모낸 거는 다음 생에 하면 되지. 요렇지만 윤회를 마치고 마지막 일생을 받아올 때는 네가 혼신을 다해서 너를 불태우고 가야 된다. 너 일생은 혼신을 다해서 이 세상에 모든 칸들이 불태우고 가야지 원한이 남지 않는다 이 말이야. 윤회를 하러 올 때는 한이 좀 남아도 다음 생에 하면 돼. 윤회가 없어. 그래서 깨쳐야 되는 거라. 모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냥 밥이나 해 먹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예? 공장에 다니다 돈이나 벌어갖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세상이 거름이 되고 내가 죽으면 되는데 다음 인생에 또 나와서 더 좋은 세상을 만날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마지막 일생.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가야 돼. 쏟으면 어디에다 쏟느냐, 이제. 보람 있고 뜻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생을 다 쏟아놓고 가야 돼. 내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은 내 자식이 세상에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내 자식도 바로 키워야 하지만 내 일생은 마지막 일생이라 내 자신이 보람 있고 뜻있게 살고 가야 돼. 이제는 우리가 사사로운 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보람 있게 뜻있고 보람 있게 살려면 너부터 즐거워야 된다. 나부터 즐거워야 돼. 내가 즐겁지 아니하면 남을 도울 수가 없다. 내가 괴로운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없어. 내가 괴로운 거로 남을 도우면 저 사람도 괴로워지라고 하는 거야. 내 에너지를 절로 전달하거든. 내부터 맑혀라. 내부터 맑혀서 내가 아주 즐거운 사람이 되고 아주 기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은 남한테 다 도움되는 거야. 내가 어려운데 남을 돕는다?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어려운 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게 돼가 있어요. 바르게 알고 가면 아무튼 인간은 어렵지 않게 살게 돼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가다 보니 부딪혀서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런 걸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내 자신부터 맑힙시다.